오늘 밤에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이 마지막에 쓰고 싶은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내용,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내용, 그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굳세게 서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간절한 권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 권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첫째로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우고자 할수 있죠.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는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간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정말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설프게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해도 마귀는 내가 좋은지 날 찾아와서 간계를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미워해도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미혹한 그 뱀이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이것을 부패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떨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의 미혹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간교했다 그랬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요 간교한 뱀. 간교하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략이 계략인 것입니다. 간계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간드러진 계략이 바로 간계 아니겠습니까? 요 간계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완전히 날조된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꾸며낸 요 거짓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인 것입니다.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 마음속에 요동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머리가 송송송 뚫리고 버벅거리다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유모차에 아이까지 싣고 이렇게 촛불을 쳐들고 데모를 했습니까? 이게 다 간계입니다. 이 간계. 이 거짓말을 갖다가 꼭 참말처럼 꾸며가지고 듣는 사람 마음을 막 휘저어놓고 움직이는 거, 이게 간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계를 가장 잘 부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사한 계략. 그래서 거짓말 가지고 또 날조한 말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팍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이미지를 팍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와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날조된 말을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있는 것이 마귀의 간계였다. 이 마귀의 간계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개인에게도 완전히 날조되고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휘저어놓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이미지를 확 심어주는 이와 같은 간계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의 간계를 탁 듣고 하와 마음속에 벌써 의심이 들어가고 하와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흐릿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하노라, 까짜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정하셨어요.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랬어요. 그럼 동산 중앙에는 뭐 선악과만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죠. 뭐 동산 중앙에 뭐 거기에는 뭐 망고나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 그걸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는 거기다가 또 한 술 더 떠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뭔가 하나님께 대한 유감이 벌써 마음속에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셨고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벌써 하나님 마음에 대한 섭섭한 마음 감정이 벌써 들어가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까짜 이거 별로입니다. 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죽는다 그래야지. 죽을까가 뭐예요? 죽는다지. 그러므로 우리 말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와는 벌써 마귀의 계략에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3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슬 넘어가니까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하 이 하와는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왈칵 밀어버리는 겁니다. 왈칵 밀어버려. 왈칵 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말을 드디어 마귀가 하게 되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날조되고 조작된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확 밀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마귀가 심어주는 확신입니다. 확실하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탐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혹시라도 죽으면 나 혼자 죽기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심보가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심보는. 사람 심보는 그냥 나 혼자 고생한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래 남도 같이 고생해야만이 속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벌써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랬어요. 먹게 했다. 안 먹기만 해봐라 인간쟁이 막 이러죠. 아 이래가지고 남편도 먹게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마귀의 간계입니다. 이 마귀는 막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마귀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구태타 일으킨 천사장이 바로 마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하고 겸상하고 맞먹고 싶은 마음이 마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경배 좀 받아보자. 나도 하나님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하나님하고 인간의 사이를 이간을 붙여서 갈라놓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날조된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참말처럼 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심는 게 출발입니다. 그건 나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결단코 안 죽는다.
나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하고 갈라서는 이간을 붙이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걸려들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러한 관계가 나를 향해서 대적해오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귀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대적해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 마귀가 어떤 관계를 걸고 있는가를 미리 알아채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혜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죠, 성경에. 그러므로 지금 나한테 말 걸어오는 사람, 지금 나한테 뭔가 정보를 주는 사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고 있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텔레비전 어나운서나 해설하는 사람, 신문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접근해오는 이 모든 소리가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은 그냥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고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정신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정신 찾아야 된다. 내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신이 내 정신이에요. 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상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를 알고 뱀을 집어 던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뱀을, 간계의 뱀을, 간교한 뱀을 집어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할 마음 가져야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대적을 합니까? 대적할 마음,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 요시! 한번 해보자. 이 정도 마음을 가져야 대적이 되지. 아이고 무서워. 겁내고 두려워하고 귀찮게 여기고 거기에 발 담그기 싫고 거기 참여하기 싫고 슬슬 피하고 도피하고 은둔하고 아이고 난 몰라 하고 눈 가리고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타조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머리를 모래밭에 팍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제 안심입니다. 이 사냥꾼 그놈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거는 자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 모래밭에 머리를 파묻었으니까. 사냥꾼이 금방 쫓아와가지고 꽁무니를 냉큼 잡고 발 묶어서 메고 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적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 대적할 마음이 없으면은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할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이 대적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전쟁하자는 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자는 소리요? 이 말은 전쟁이 안 무서워? 전쟁 일어나도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면 전쟁 일어나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고자 하면 전쟁 안 일어나요. 이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 싸울 준비가 든든하게 되어 있으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싸울 준비가 전혀 없이 벌벌 떨고 겁만 먹고 있으면 냉큼 와서 잡아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왜 몰라? 한 패거리니까 모르지. 대적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삐딱하면 내리칩니다. 그냥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여 하나님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단호하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대명사로 쓸 때에 마귀를 지칭하는 것도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반대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소리 치는 것은 이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도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아찮은 순간에 생각이 잘못되면은 사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보고 아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 하면은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단호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울면서 삼키고 싶은 것을 움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배고픈 사자예요. 그렇죠? 배고픈 사자는 삼킬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사자는 절대 안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배 깔고 앉아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혼까지 배고픈 사자예요. 이 마귀는 영혼까지 배고픈 사자예요. 도무지 양 배부를 줄 모르는 게 사탄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울 작정입니까? 아이고, 마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한테 겁먹고 있으면 그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오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낼 거야. 이런 폐기를 가져야 사탄도 겁을 내지. 그러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전 번연에 의하면은 기독도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주 무서운 야수들이 막 으르릉 으르릉 소리를 지르고 막 잡아먹을 기세를 하는데 그걸 통과해 가야 된대. 그걸 통과해. 그럴 때 도무지 저 싸나운 야수들 틈을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울부짖는 사자들이 다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쇠줄에 매여가지고 말뚝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먹고 싶어도 그 사자의 입이 나한테 도달할 수 없도록 딱 그리 조정해가지고 매놨다는 겁니다. 무섭기만 하지 결코 먹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제안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존 번연의 신앙 고백으로 쓴 하나의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삼킬 듯이 울부짖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탁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의 몫입니다. 인정하면 아멘하십시다. 야고보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마귀를 상대하는 이 자세, 태도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하리라.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마귀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대적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울부짖어도 묶여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묶여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도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하고 싸우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 투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맨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맨손 가지고 안 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할 때에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물끄러미 보고 있고 그 군병도 바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아무리 봐도 도망갈 죄수가 아니네. 그러므로 바울을 지키는 이 로마 군병은 안심했습니다. 아, 이 죄수는 보통 죄수가 아니다.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곁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진지한 종교적인 대화라. 그러므로 그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지키다가 전도된 군병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쓸 때에 그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을 딱 떠올리면서 아 그렇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군병이 아니냐. 그래서 로마 군인이 무장을 하고 싸우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장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그 무장하고 싸우기 위한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이 허리띠 안 매면 힘을 못 써요. 또 갑옷을 입고 하면은 허리띠를 가지고 그 갑옷을 딱 매야만이 갑옷이 갑옷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띠 중요합니다. 요즘도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완전 군장을 탁 하면은 그 중요한 게 이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그 수통도 거기 달리고 칼도 거기다가 꽂고 꽂는 게 많아요. 허리띠에다가. 그래 허리띠는 보통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그 허리띠를 통해서 칼도 허리띠에다가 매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칼도. 요즘 군인들도 허리띠에다가 칼 차고 다녀요.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잭나이프 아닙니다. 면도날 아닙니다. 대검이에요. 허리띠에 매지 않고는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로마 군병처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팍을 보호하는 정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면은 이 가슴이 떳떳하면은 그것이 바로 갑옷이라는 거죠.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이 바로 내가 신고 다녀야 할 구두라는 것입니다. 군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방패라.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 시대에 전쟁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불화살. 또 불이 타오르는 마대를 감아가지고 불타는 창을 던지면은 집에 기둥에 박히면은 그 집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화살, 불창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그걸 막아내는 것은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패. 아주 양 든든한 방패,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방패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화살이 하늘로 치솟아서 그냥 막 비가 오듯이 화살이 내려오는데 방패만 정확하게 들고 있으면 방패 밑에 숨어 있으면은 안 죽어요.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모자, 투구를 써야 된다. 그거는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칼 들으라.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막아내는 무기도 되고 공격하는 무기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해야 할 무기는 칼이에요. 어떤 칼이냐? 말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무기는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순종하고 이게 바로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허리띠를 차고 흉배를 붙이고 구두를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무전기 차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편지 말미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 가지고 대적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에 기록되어서 돼 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 물리쳤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마귀를 보고 명령했습니다. 나가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입으로 신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을 우리가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이단과 교제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과 교제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하고 친교하고 대적하는 자 집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사탄인지 한 개인으로 사탄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은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모든 생각이 정반대로 틀려가지고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기독교 가치관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 사탄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사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의 보호자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